중국의 CXMT라고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량을 그냥 기술력은 훨씬 뒤처지지만 그래도 그게 저가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요. 저가 스마트폰에 DDR4 있잖아요. 예전 제품은 이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급.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보면 마치 그 공급과잉 사이클 그걸 반영하는 것처럼 막 빠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거 아닌가. 22년도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6만 전자까지 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의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6만 전자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여러 이유가 있고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흔들린 게 좀 첫 번째로 좀 컸고 AI 기대감이 이게 이제 소멸되는 건가? AI 버블 아닌가? 네, 그래서 HBM 수요 줄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AI는 초기 국면이고 성장하는데 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게 업황의 버블은 절대 아닌데 주가가 이제 너무 좀 약간 이제 오버슈팅. 예.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빠지면 뭐 어느 반도체든 같이 연동이 안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가 생각보다 AI 반도체 말고 뭐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생각보다 지금 아직은 수요가 예상만큼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늘 줄 알고 PC나 이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미리 좀 재고를 좀 쌓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아직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우려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 전통 반도체가 생각보다 지금 아직은 못 돌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있었고 또 세 번째가 요새 중국의 CXMT라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거든요. 거기도 이제 중국이 미는 회사죠. 자체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량을 그냥. 근데 거기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10나노까지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10나노까지 기술력이 있는데 그 CXMT는 19나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9나노인가 18나노. 그러니까 기술력은 훨씬 뒤처지지만 그래도 그게 저가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요. 저가 스마트폰에. 근데 여기가 이제 막 찍어내니까 이제 가격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그래서 DDR5 같이 이제 고부가치 제품은 견조한데 DDR4 있잖아요. 예전 제품은 이제 빠져버리기 시작해요. 중국의 물량 공급.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중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대량으로 또 생산을 하니까 가격이 급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진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한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진짜 안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CXMT가 규제 안 했으면요. 지금 물론 하이닉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쫓아왔겠죠. 이게 장비 받아가지고. 뭐 네덜란드 장비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년 전인데 그때 그 애플 아이폰에 중국의 그 낸드 플래시 업체가 실제로 계약까지 맺었어요. 그 정도까지 따라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바이든이 쳐내버렸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애플하고 계약은 무산됐는데 실제 가만뒀더니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규제 안 했으면 정말 날 이제 LCD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반도체 얘기는 아니지만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한다.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중국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량 공세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런 말이 돌잖아요. 이제 중국이 손대는 것 치고 안 막는 게 없다. 네. 원래 물량 공세가 너무 물량 공세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답습해가지고 너무 빨리 빠르게 싸게 찍어버리니까 근데 그 기업들은 안 망해요. 그렇게 싸게 찍어도 적잘 봐도 막 찍어내버리니까 보조금 받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규제를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만큼은 장비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자급자족이 안 돼요. 원래 2차 전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반도체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근데 어쨌든 저가형 반도체는 자기네들 장비로도 그냥 찍어버리니까 이게 가격이 어쨌든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장 참가자들 봤을 때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아, 중국이 또 물량 공세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한테도 안 좋고 또 반도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이 좀 꺾였거든요. 50% 성장하다가 30%인데 시장은 어쨌든 계속 성장을 원해요. 근데 성장률이 30%도 높지만 이거 둔화되면 나중에 0%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먼저 걱정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요. 뭔가 뚜렷하게 중국이 물량 공세하는 것도 사실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랑 중국이 경쟁할 그건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약간의 좀 앞선 미래를 걱정만 해가지고 악재만 지금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그런 이제 올해 삼성전자 주식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좀 안 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들 시각은 앞으로의 좀 반도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수급 때문에 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사실 기대치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보다 못 오를 거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한번 궁금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거를 다 주가에 반영해버렸어요. 지금 반영한 상태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목표 주가를 다 낮추더라고요. 네. 이제 최근에 주가 빠지고 미국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향 조정된 거는 이미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 그 하향 조정됐다고 그걸 뭐 리스크로 보실 필요는 없고 상향 조정되는 것도 주가 오르면서 다 반영을 뭐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너무 실적이 안 좋은 것만 아니면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모로 좀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I, HBM 쪽이 여전히 좋다면 하이닉스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전통 반도체는 삼성이 유리한데 이건 언제 돌지 지금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삼성전자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져 버린 지금 상황인데 근데 저는 어쨌든 HBM도 추격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그 전통 반도체도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윈도우 쪽도 어쨌든 이제 윈도우 10 아직 많이들 쓰시죠. 네. 근데 내년 이제 10월부터 업데이트 안 해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기업들은 다 바꿔야 돼요. PC를 어쨌든. 맞아요. 그리고 바꿀 때 D램 성능이 올라가는 쪽으로 바꿀 겁니다. 또 AI PC도 나오니까 그럼 D램 탑재량 증가도 있고 애플 아이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 시간의 문제 아니겠냐. 그리고 공급은 크게 늘어날 리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업황 꺾이면 공급을 안 늘리겠죠. 근데 어쨌든 공급을 그렇게까지 크게 늘릴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근데 업황이 좋아지면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HBM 투자하기도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많이 늘려서 공급과잉으로 빠질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 공급과잉만 안 가면 성장률이 둔화돼도요. 이게 역성장으로 가진 않아요. 어차피 반도체는 공급으로 주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 빠지는 거 보면 마치 그 공급과잉 사이클 그걸 반영하는 것처럼 막 빠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이미 3분기 그런 우려까지도 충분히 다 반영은 했다. 이사님의 관점은 그거네요. 과매도 상태다. 네, 굉장히 과매도 상태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 그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뭐 적금식으로 사놓으면 어떠냐.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바닥을 모르니까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아, 네, 적금식으로. 네, 적금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 테슬라를 그렇게 하신 분들 주변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테슬라 빠질 때마다 나는 월급 받아서 월 얼마씩.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가가 당분간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올라가면 비싸게 사야 되니까. 테슬라를 장기로 모으신 분들 중에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주주분들 올라가길 당연히 바라겠지만 자기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고점도 모르니까 차라리 이렇게 빠질 때 적금식으로 모아보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전략은 저는 꼭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삼성전자 사이클 항상 탔잖아요. PBR 1.2배까지 왔어요. 그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PBR로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실패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몇 달을 내가 한 2~3개월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요. 이걸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견뎌낸 사람은 승자. 네. 근데 그거를 견디면 이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못 견뎌. 못 견디니까. 네. 그래도 뭐 임원분들이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 지금 사고 있잖아요. 롯데문 사장님이 3억 5천만 원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다 물리셨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7만 원, 뭐 6만 원, 심지어 8만 원 사신 분도 계시는데 그냥 주구장창 빠지니까 내려오면 사신 것 같은데 계속 빠지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어차피 이제 임원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왜냐면 6개월 동안 주가 주식 못 파니까 금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긴 호흡으로 사신 거니까 싸다고 생각해서 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이런 내부자 매수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같은 얘기겠지만 매수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괜찮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좀 급하게 많이 그때도 8만 막 중후반 때 한번 간 적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지만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 가격에서 더 빠질 수도 있죠. 물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건 22년도에도 그랬잖아요. 22년도에 5만 천 원까지도 빠진 적이 있지만 그때 6만 원 밑에서 사신 분은 다 승자가 됐잖아요. 결국엔. 뭐 6만 5천에 사신 분도 승자가 되셨고 이건 메타도 그랬죠. 당시에 메타도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그거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가 앞으로 결국엔 성장할 수 있겠느냐. 뭐 몇 년 후에라도 이게 보인다면 당연히 저는 지금 사신다면 승자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너무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저는 중첩돼가지고 수급까지 꼬여가지고 좀 너무 아래로 오버슈팅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로 계속 조금씩 월급 받아서 조금 조금씩 매수하는 이런 어떤 전략도 네. 이제 중요하다. 오늘 이제 윤승한 이사님이 주셨던 다양한 전략들 잘 고려하셔서 좋은 투자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